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쓰레기처럼 사랑하라. 쓰레기처럼 사랑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연애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김달이라는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비사이드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28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56쪽입니다. 제가 총 3개의 영상으로 이걸 리뷰할 건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애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무려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셨고요. 총 누적 조회수는 3천만 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랑과 연애의 전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해주시고, 뭐 조언을 해주시는데, 뭐,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컨텐츠들이. 그래서 이 김달이라는 분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연애의 목적은 뭐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뭔가 컨텐츠를 보면은 항상 약간 조금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랑이죠, 결국은. 그래서 뭐, 혹시 뭐 연애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뭐이 책을 읽으시든, 혹은 유튜브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끊으세요. 두 번째, 그 사람과 헤어져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 쉽게 만나 연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미성숙하면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네 번째, 상대도 나에게 관심 있다 생각하고 여유를 가져라.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잘해줄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라.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끊으세요. 앞으로 연애할 때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칼같이 끊으세요. 연락이 안 되나요?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요? 상대방 여사친, 남사친 맞나요? 그럼 헤어지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이 헤어지는 게왜 힘든지 제가 팩트로 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을 놓아야 하는 이유를 애초부터 사귄 지 5일이나 한 달쯤 됐을 때 알았어요. 하지만 나랑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바뀔 거야. 내가 바꿀 수 있을 거야.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헤어지는 것도 좀 그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다른 좋은 면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약해진 거죠. 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으니까. 네. 이 사람이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헤어지라는 거예요. 뭐 사귄 지한 달이 됐든, 뭐 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칼같이 끊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연애라는 건 상황이 다 다르고, 뭐 정답은 다 없겠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뭐 취향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절대적인 뭐 진리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죠. 바뀌더라도 이건 진짜 거의 만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게 있고, 자기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6쪽에 나오니까 제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갖고. 왜냐면은 제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남사친이 뭐 있었어요. 남사친이 뭐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있었는데 그 남사친이 너무 친했던 거예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약간 그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남사친이 있었던 거죠. 남사친이랑 막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주말에 막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제 친구는 약간 좀 보수적인 친구라 그런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여자친구랑 그 문제 해결했거든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끊는 것에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100% 동의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사귀다 보고 서로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은 사람도 바뀌더라 라는 말을 제 친구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의 저자 분은 이제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둘 다 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걸 칼같이 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포용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더 좋아지고 더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페이지 18쪽입니다. 헤어져도 괜찮은 사람과 연애할 수 있어요. 짧게 연애를 하다 보면 맺고 끊음이 쉬워지고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안 생기게 돼요. 오랜 연애를 하다 헤어져도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죠. 한두 달 만났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바이바이. 그리고 또 만나. 너도 아니네. 헤어져. 또 만나. 또 아니네. 꺼져.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반응이 많은데 만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애했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과 헤어져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괜찮고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칼같이 끊는 연습부터 하세요. 아까 말한 거 연장선이죠. 지금은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지만 헤어지면은 뭐 또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어쨌거나 뭐 사귀거나 뭔가 정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내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든 뭐든 간에 헤어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벽에 뭔가 스펀지에 본드를 막 발라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이때 막 스펀지를 떼어낼 때 본드에 달라붙은 스펀지 부분은 벽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건 똑같은 거죠. 그 내 일부가 마치 뜯겨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그렇게 심하게 한번 알아본 사람이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은 그냥 사람 만날 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뭔가 이별에 대한 충격도 좀 덜해지고 아픔도 덜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만나도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고 너도 아니네? 헤어져. 또 너도 아니네? 헤어져. 이런 식으로 연애를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뭔가 단련도 되고 그러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칼같이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좀 이분만 좀 굉장히 좀 바람둥이라든지 약간 좀 카사노바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하죠.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쉽게 만나는 게 참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쉽게 좋아요. 저는 누군가 쉽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누군가 쉽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그렇게 쉽게 약간 잊지도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싫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냥 잊혀지지가 않아요. 잘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잊혀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막 쉽게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과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또 쉽게 제 머릿속이나 제 가슴속에서 지우지도 못해가지고 약간 이분의 조언이 약간 저한테 약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연애를 할 자신은 사실 잘 없어요. 누군가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고 이거는 좀 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겠죠? 뭐 스타일이 좀 다르겠죠? 네. 페이지 21쪽입니다. 내가 미성숙하면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이 미성숙하다면 계속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괜찮은 사람, 성숙하고 완벽한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거죠. 이게 팩트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숙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부모님, 어른들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가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이걸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몫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가진 가치관, 생각, 철학, 마인드, 연애 방식 등과 비슷한 딱 그만큼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미성숙함을 못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삐가덕거리더라도 만남이 이어지기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미성숙하면 미성숙한 사람 만나면 된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 뭔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뭔가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그게 뭐 객관적인 조건이든 뭐 주관적인 뭐 인성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상대방도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뭐 인품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상대방 역시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역시도 그런 성품이나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죠. 내가 뭐 인품이 좋다고 상대방이 뭐 100% 인품이 좋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인품이 나쁜데 상대방이 인품이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뭔가 연애를 할 때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연애를 잘 많이 못했어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먼저 일단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뭐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고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결국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성숙하다면 내가 미성숙하면 미성숙한 사람 만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페이지 31쪽입니다. 상대도 나에게 관심 있다 생각하고 여유를 가져라. 예를 들어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손끝 하나만 까딱하면 나한테 넘어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뭘 해도 얘는 나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만 몰두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얘가 나한테 넘어올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썸의 단계에서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에 보이면 내가 편해지고 상대방은 안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300억 원 가진 사람이 땅을 보러 온 것처럼 그렇게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도 내게 마음이 있다고 전제하고요. 이런 전제가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통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생각하고 외적인 자기 평정심을 잃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더 생각해요. 나를 좋아할 거란 확신보다 긴가민가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걸 내려놓아야 해요. 혹여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내 스스로는 얘는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나를 좋아해 라고 마음 먹어야 해요. 이게 자뻑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멋지게 보일 수 있고 내 본연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요. 이 매력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확신도 가지세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뭐 상대방과 뭔가 썸을 탄다거나 내가 관심 있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은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급해진다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상대방의 뭔가 마음을 알고 싶고 상대방도 날 좋아하나?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상대방은 날
지금 내 상대방은 뭐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계속 알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이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이게 나한테 불리한 건데 이게 참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은 이걸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썸이라든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뭔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약간 이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내가 가진 매력을 다못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매력 없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썸을 타고 있다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느긋하게 너 아니어도 나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너 아니어도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뭔가 접근? 뭔가 매력을 보여주시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더 좋아하고 혹은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긋하게 또 가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사랑을 했을 때 첫사랑을 좀 기다렸거든요. 첫사랑을 제가 초등학교 3만 원대 그때 좋아해서 그 친구 결혼할 때까지 그 친구가 뭐 28살 때 결혼했나요? 29살 때 결혼했나? 아무튼 뭐 그랬으니까 거의 십몇 년을 그 사람을 좋아했죠. 그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왕 짝사랑만 했는데 물론 중간에 뭐 마음을 조금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뭐 상대방은 거절했던 거고 저는 이제 쉽게 누군가 좋아하지도 못하고 쉽게 그 사람 잊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좋아하면 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나랑 뭔가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간 거죠. 시간이 너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과 약간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너무 이제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셔도 약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도 않게 너무 느긋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뭐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마음을 완급 조절해 가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슬쩍 내 마음도 비추고 그게 또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게 하는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이게 나니까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은 뭐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그 사람과 인연이 아닌 거죠. 뭐더 좋은 사람 만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34쪽. 상대방에게 잘해줄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라. 남자가 쉽게 변하지 않도록 여자가 해야 하는 노력이 궁금하다고요? 여태까지 만난 남자가 많이 변해서 마음, 앞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나 봐요. 굳이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본인을 더 위하는 삶을 살면 배신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노력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한 거지, 자기 복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봤자 본인만 상처받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버림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노력하는 만큼 상대들은 더 떠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 세번 상처를 받으니까 잘해주는데 왜 자꾸 떠나지 싶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희한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버림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더럽고 여자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내 뜻대로 살자 싶으니까 그때서야 나를 좋아하는 여자분이 한 명, 두명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저 연락만 하고 지냈을 뿐인데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없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날 버린 상대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좋아해주고 헌신하는 나를 보면서 그녀들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알았어요. 나는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즐겼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안 주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내가 먼저 표현하고 노력할수록 상대가 멀어질 확률도 더 크구나.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게 투자하자 싶었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죠. 아,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약간 퍼주는 스타일인데, 가급적 제 마음을 좀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데, 공감을 가면서도, 약간 동의는 하지 않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공감이 갔던 건 이거였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노력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한 거지, 자기 복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봤자 본인만 상처받으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갔어요.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뭐 잘 챙겨주고 잘 좋아해 줄수록 내가 받는 상처가 더 크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저는 확실히 느꼈고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좀 잘해주지 말자?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잘해주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좋아하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본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 관점에서는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끊임없이 잘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으면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 상처받으면 점점 내가 내 상처받으니까 이게 나도 점점 그 행위를 점점 안 하게 되고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잊혀지는 이런 뭔가 프로세스를 밟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내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상대방이 더 안 달라서 날 더 좋아해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뭐 이해는 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잘해주면은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제 진심을 알고 알아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셨고, 하시다 보니까 이분의 결론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가 더 마음을 안 주고 마음을 더 감출수록 상대방은 더 안 달라고 상대방은 널 더 좋아해 줄 거야, 약간 이런 사람의 마음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실천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같긴 해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일단 아직까지 2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그냥 약간 이런 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얘기해주면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서 상대방도 진심을 표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뭔가 더 진심으로 소통하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걸 꿈꾸는데, 너무 이거 이상적인 건가요? 너무 환상적인 건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쓰레기처럼 사랑하라, 쓰레기처럼 사랑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